지난 12월 7일 아이 도네이션 센터에서 국제 라이온스 협회와 IIF 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국제 라이온스 협회 주요 기빈들과 국제 라이온스 협회 산하 네오 클럽의 청소년 70여 명이 참석하여 마인드 교육과 코리안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스리랑카 IIF 지부와 마인드 교육, 월드캠프, 문화교류 등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국제 라이온스 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MOU는 카오샤 라자펙사 부총재의 주선으로 실행되었고, 카오샤 부총재는 지난 12월 12일에 열린 코리안 스페셜 콘서트에 참석했던 지인들의 소개로 IIF를 알게 됐습니다. MOU 체결식 이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워크숍을 가졌고, 네오클럽의 청소년들은 국제 라이온스 협회 회원들의 자녀들로서 국제 라이온스 협회 회원들이 될 미래의 스리랑카 리더들입니다. 이날 크리스마스 코리안 콘서트에서는 그뉴스크 해외 봉사단원들의 귀여운 크리스마스 댄스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노 트리오 팀 아페샤, 마음을 노래하는 기타 듀오 팀 산더, 희망을 표현하는 댄스 애안,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태권무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행복으로 가득 찰 스리랑카 청소년들을 기대해봅니다. 굿뉴스TV 박종인입니다.